하늘건강법 건강강의 시간으로서 디톡스 해독요법, 그 해독요법 중에서 좀 제가 보기에 근본적인 저희 하늘건강법에서 가장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생각하는 그 요법 중에, 특히 식이요법 중에 곡식이주의 생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제가 이전부터 디톡스 해독요법을 말하기 전에도 곡식이주의 생식이 왜 근본적으로 인간한테 가장 유익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과 함께 그 디톡스 해독까지도 같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한번 디톡스 해독요법의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곡식 위주의 생식이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과일 야채가 있고요. 이제 다른 재료는 그 다음에 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야채까지는 몸을 더럽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두고요. 일단은 몸을 더럽히는 부분에서는 고기가 가장 몸을 더럽힙니다. 고기가 몸을 많이 더럽힘으로 해독을 하시는 분들은 고기를 드시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곡식은 혹시 일상적인 밖에서 예를 들어서 곡식과 과일 야채와 고기를 실온에다가 지금과 추운 때 말고요. 따뜻할 때 좀 추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두면은 곡식은 상하지가 않습니다. 몇천 년도 그냥 가죠. 예를 들어서 그냥 건조한 상태에서 두더라도요. 고기는 상합니다. 부패합니다. 과일 야채도 부패합니다. 그런데 고기가 훨씬 더 빨리 부패합니다. 그러면은 몸 속에서 들어갔을 때 오랜 시간을 몸에 머물 때 부패할 수 있는 것들은 고기가 가장 더 부패하기 때문에 고기가 드론 독소를 만들고 또 부패를 할 때 보면요. 고기의 독성이 매우 독한 독성들이 고기에서 나옵니다. 과일 야채는 별로 그렇게 발생하지가 않는데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봤을 때 몸이 더럽고 기운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뭔가를 처릴 아토피가 있다든지 뭐 보통 여드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 문제가 있고 어떤 몸에 혈액이 더럽고 이럴 때 왜 고기를 먹지 마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이 고기가 들어가면은 매우 더러운 독소를 발생합니다. 이거는 독소 발생이라. 예. 독소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식을 말하는 것은 생식이라는 것은 화식을 하면요.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생식 속에는 소화 효소가 있기 때문에 발효를 시키지만 화식을 먹게 되면요. 제대로 발효가 되지 않으면 부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므로 곡식을 위주에 그거를 생거를 먹어주면은 곡식이 독소를 발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 생식을 먹어주면은 발효가 됩니다. 청국장같이 발효가 되면은 향도 좋고 몸에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패가 됐다. 내가 먹었는데 위산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소화흡수가 안 돼서 내려간다면 부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방구 냄새도 지독하고 물론 발효가 잘 되면 방구를 끼면 소리는 큰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이 독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곡식주의 생식은 방금 제 같은 설명입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은 곡식주의 생식은요. 장이나 혈액에 독소를 제거합니다. 예를 들어서 혈액에 독소를 제거하는 것은 혈액을 뚫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깨끗하게 아까 본 것처럼 나빠지지 않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소를 제거하는데 특히 곡식 안에 있는 식이섬유, 수용성, 녹아서 혈액으로 들어가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액에 있는 혈액 속에 이렇게 붙은 지방들을, 막혀 있는 지방들을 녹여서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당뇨 합병이 심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이런데 좀 뭔가 문제가 있어 갈 때 곡식주의 생식을 세 끼를 드시고 한 달을 쭉 이렇게 가보시면요 괜찮아지고 완화되고 다시 뚫리는 느끼지 이렇게 뚫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속적으로 드시면은요. 그런 부분이 완전히 해결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혈액을 독소도 제거하고 혈액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곡식 위주의 생식은 자체가 곡식도 부패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잘 생식이기 때문에 발효가 됨으로 인해서요. 자체 내에서 독소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독소를 발생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까 위에 같은 제거도 해주고 발생을 시키지 않으니까 더 이상
몸이 더럽히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디톡스 해독요법의 방식들은 몸을 더럽히면서 다른 뭔가를 일시적으로 계속 빼내주는 방법이라면은 곡식 유지의 생식은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매우 나쁜 사람이 디톡스요법, 해독요법, 뭐 한자라든지 중환자라든지 뭐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장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서 디톡스를 하고 동시에 관리를 하실 분들은 곡식 위주의 생식을 드시면요 굳이 해독이라는 부분을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육장육부의 기운을 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 위주의 생식을 주식으로 세 끼를 다 먹어도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기운이 증가되고 건강해지고 몸의 모든 장부들이 재생산, 재건강해짐을 위해서 면역력, 예, 생명력, 그 다음에 자연치유력, 치유력이 좋아집니다. 몸에 치유력이 매우 강해지기 때문에 곡식 위주의 생식을 꾸준히 드시면 좋아지는데, 그러지 않은 다른 방법들은, 해독의 다른 방법들은 기운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 않습니다. 독소만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곡식 위주의 생식은 독소를 발생을 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소를 직접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기운까지 보강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건강하신 분은 하루에 독소를 3개를 내가 다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 독소를 발생시키는 음식이라면은 그걸 한 끼라도 독소를 발생시키지 않게 줄여주신다면은 몸이 그 독소를 해결하고 저하하는데 혹사되는 부분을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끼 생식을 해주시면은 독소 제거도 없애줄 뿐만 아니라 독소를 발생하지 않을,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매우 건강이 나쁘신 분들은 꼭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하늘건강법에서 항상 곡식 위주의 생식을 가급적이면 세 끼를 하시고 그 외에 나머지 음식을 드시지 말고 건강인 쪽 어느 정도 자기가 건강해질 때까지 그 위기를 넘길 때까지 몸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운이 보강이 되고 모든 육장육부가 골고루 돌고 신장이나 간이 정상적으로 활동해서 독소를 해결할 때까지 곡식 위주의 생식을 세 끼를 다 드셔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주시면은 몸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건강해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독소가 많이 없어진 상태면요 많은 장부들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 좋아진 만큼 다시 서서히 즐기시고 다른 음식들을 즐기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맞죠. 예. 그 전까지는 좀 제발 몸을 비우고 관리하실 때는 곡식 위주의 생식을 세 끼를 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더 곡식 위주의 생식에 대해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제가 주장했던 하늘건강법에서 가장 중심에 잡고 있는 식이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곡식 위주의 생식이 궁금하신 분은 더 네이버와 다음에 하늘건강법 카페를 보시면요 곡식 위주의 생식이 왜 좋은지, 곡식이 왜 인간한테 맞는지, 생식이 왜 맞는지, 곡식 위주의 생식을 먹고 좋아졌던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체험글도 많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들이 있습니다. 예,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합니다.